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TEDx에서 비수가 보이지 않는 칼, 비수가 되어 꽂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부교관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 나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나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센병, 즉 나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피부 말단을 괴사시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이청준 작가님의 책 당신들의 천국은 이러한 나병 환자 격리구역이었던 소록도에서의 비참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피부 말단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아주 끔찍한 신체적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병 환자들은 이러한 신체적 고통보다도 더 끔찍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러한 나병을 앓고 난 뒤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내가 나병 환자이다 그런 병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는 이러한 나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나병 환자들을 하늘의 저주라고 여겨 사람 취급조차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병 환자들은 그러한 나병 병원을 가지고서는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없었고 그들은 결국 나병 환자 격리구역이었던 소록도에서 남은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민이라는 인물이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민은 작가의 꿈을 가지고 본인의 원고를 계속해서 섬 밖으로 보내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한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국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결국 소록도를 나가지 못하고 본인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원고를 보내는 등 본인의 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본인의 병이 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록도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본인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들 역시도 본인의 삶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본인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한민은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칼, 그들은 모두 사회의 편견이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 편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들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상처를 내보냅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사회적 위치를 지지기 위해 다시 한번 끊임없이 노력해도 이러한 사회적 위치는 변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그저 단편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냥 경찰이 총을 난사해서 생긴 그냥 강압적인 진압 사건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블랙 립스 매터, 범국가적인 캠페인과 흑인들의 분노가 이어지면서 세계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흑인들이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분노를 표출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종차별.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을 발생시킨 인종차별은 이러한 미국 흑인들이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분노를 표출하는 데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남부 농장 노예들은 남북 전쟁 이후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자유를 되찾았으나 그들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들이 발생시킨 미묘한 인종차별들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통계에서 보셔도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는 흑인 30명, 히스패닉 22명, 백인 12명 등 인구 100만당 경찰 총격 사망수가 흑인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어져 오면서 흑인들은 이러한 경찰의 진압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이러한 불만과 분노들이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계기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럼 경찰이 탈 대처한 거 아니야? 내가 뭐 흑인들 중에는 정상적인 사람 없어.
아니, 흑인들도 미국에서 아시아에 똑같이 차별하더라. 아니, 근데 우리는 뭔 상관이야? 우리가 확인한 거는 흑인은 영원히 존중받을 수 없는 존재야. 파괴와 약탈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표현하는데 그들의 주장에는 정당성이 없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블랙 립스 매터 캠페인이나 이런 사건을 소개한 대부분의 국내 언론사 기사들에 달린 댓글입니다. 물론 블랙 립스 매터 캠페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흑인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를 저지른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그런 중요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댓글을 보시면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이러한 댓글은 그러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흑인들의 특징을 가지고 혐오한 그러한 비난적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흑인은 존중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흑인은 야만적이야. 흑인들도 아시아에 차별하는데 우리가 뭔 상관이냐 등등의 혐오 발언을 내뱉으면서 흑인들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화시키고 흑인들의 특징들을 무차별적인 특정 집단들에 대한 혐오를 이어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칼들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사회적 편견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혐오들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공존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힘, 누군가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보이지 않는 힘, 이 보이지 않는 힘들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교과서에서는 혐오의 문제점을 중요시하면서 이러한 댓글에서는 혐오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사회. 과연 우리들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고 살지는 않았는가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사회적 편견들이 사라지는 사회, 그리고 누구나 본인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